안녕하세요. 규와 아가테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어디 왔어요? 힌트 거기다. 도봉산. 도봉산 평화문화진지 왔어요. 계속 가져가 했는데 다시 바꿨으니까 이번에 진짜 우리 오랜만에 영상 찍은 거 아니야? 그렇죠. 아마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.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집에서 나와서 여기 왔어요. 이거 찾았어. 어? 오, 탱크! 와우. 드디어 찾았어. 역시 우리 오빠 제일 좋아하는 거네. 근데 내가 상상한 거보다 좀 더 작은 느낌? 어, 조금 작은 느낌인데? 그 정도는 아니야. 약간 한 명만 돌아갈 수 있는 한두 명? 아닌가? 이거 아바타한테 일단 기본적인 거 알려주면 탱크는 한 명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없어요. 아 그래? 그건 탱크로 안 만들어. 아 그래?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위에도 지금 이렇게 한 명 있어야 되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 미사일 이 대포가 그냥 놔두면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사람이 넣어야 돼.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무조건 최소한 진짜 작아도 두 명이고 많으면 세 명 아니면 네 명까지. 역시 근데 간다 오는 사람들이 다 다르네. 아 이거는 말해야 돼. 여기 문 있으니까 좀 느낌이 다르네. 여기 그거 조금 더 큰 마키가 조금 큰 느낌이라서 내가 몰랐는데 여기는 바로 문 있잖아. 근데 여기 써 있을 거야? 아마? 봐봐 여기 몇 명 타는지 봐봐. 1, 한 명. 근데 여기 공간이 더 많잖아 여기보다. 역시 봅시다 몇 명 탈 수 있는지. 네 명. 내 말이 맞습니다. 네 명. 내가 말했지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아니 잠시만요. 군대 갔다 온 사람이랑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랑 차이잖아. 와. 여러분. 너무 죄송한 거 아닙니까? 어쨌든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. 알고 있어요. 테크는 절대 한 명이서 못해요. 근데 오빠 거기 이거 아니야? 그 베를린 월? 베를린의 절벽? 베를린 벽인 것 같은데 이거? 맞잖아. 정말 얼음 천장 뭐였어? 차가운 천장? 정말 얼음 천장이지. 아 얼음 천장 맞아? 냉전. 이 벙커 끝났으니까 옆에 있는 공원 그렇게 해야지. 그냥 이렇게 산책하는 그 좀 시간 필요해. 겨울철인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. 이렇게 오늘은 그냥 짧게 진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뭐 짧게라도 조금 올려야지.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 올리니까 좋았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기도 한 번에 주세요. 안녕. 그리고 나 이제 조금씩 올려야지. 약속합니다. 파이팅. 나 혼자 오는단 말이야. 아, 알았어. 여러분. 장난이야. 여러분 영상 또 다시 한 달도가 없으면 귀여워 잘 보십니다. 장난 아니야.